기초 이론 11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법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과 분류과세되는 2가지 소득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자 소득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천만 원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행에 맡겼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이제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 원금 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의 대표적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땡땡 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회사에 제가 주식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가 되는 거죠. 주인. 그 회사의 주인. 그러면 땡땡전자가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가지고 뭔가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주주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나눠주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배당이라고 했었습니다. 배당.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배당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관련했을 때 각각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 각각의 파트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갖다가 이 내용 공부하기가 좀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 돈 맡겼다. 그래서 이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내가 주주가 된 다음에 뭔가를 받았다. 배당. 이렇게만 설명하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실제 기본 이론서를 갖다 살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처음 이제 내용 갖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업소득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띄어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매나 소매 혹은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혹은 제가 여기에 어떤 건물을 져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업 같은 거 혹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그런 강의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사업소득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어떤 회사에 근로를 갖다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5번에 보시면 연금이 있죠. 연금.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제가 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연금을 수령할 때 뭔가 과세되는 상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세되는 거.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때 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학습하실 텐데 실제 교재 본문을 갖다 살펴보시면 연금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받는 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은 기타 소득이 있죠. 지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다 나름의 어떤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은 이러이런 것들이다. 배당은 뭐다. 사업소득은 뭐다. 근로연금은 이러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타는 위에서 설명되고 있는 1번에서 5번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타 소득.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복권에 당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권 당첨금. 로또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류상 기타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기타 소득.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원래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는 게 대원칙인데 예외적인 상황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대표적인 사례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설명되고 있는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금 1번에서 6번까지는 종합과세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7번과 8번 관련했을 때는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라는 것은 따로 띄어서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서 6번은 종합과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이게 여섯 가지가 앞자를 따서 이배사근연기라고 해요. 이배사근연기. 이렇게 여섯 가지 소득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1억 원을 벌었다. 근로소득에서 1억 원을 벌었다. 그 다음에 연금에서 1억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다 합쳐서 3억 원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라는 게 종합과세예요. 말 그대로 종합과세니까 여기 있는 것 다 끌어모아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분류과세라는 것은 이건 따로 과세한다는 뜻인데 퇴직과 양도소득이 이렇습니다. 얘 따로 얘 따로 더하지 않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한 뭐 주식회사 A에 입사를 해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 받았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20년 지나가지고 이때 퇴직금을 이만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퇴사하면은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근속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세금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직금 이만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퇴직금은 사실상 1차 년도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쭉 해서 20년 동안 이게 누적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퇴사하는 시점으로 해서 한꺼번에 받으니까 금액이 커버린 거죠.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버리면 지나치게 세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얘는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도 마찬가지죠. 양도. 자, 제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집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얘를 갖다 팔아치웠어요.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쭉 집가가 상승할 거란 말입니다. 10년 되면. 그러면 제가 팔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집가가 상승되면서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그 결과치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팔은 시점에 한꺼번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해버리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팡 들어와 버리니까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과 양도소득은 얘를 따로따로 띄어서 과세합니다. 얘 따로, 얘 따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종합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자와 배당 관련했을 때 특히 이제 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 한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제가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맡겨가지고 이자가 10만 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0만 원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설명에서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1번부터 6번까지는 종합과세하겠다. 그래서 다 그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만히 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 예전에 1000만 원 맡겨서 이자 10만 원 있었고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있었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난 그런 기억조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설명이 이상한데 이런 거죠. 네, 근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종합과세 되는 것은 2배사 근연기 이 전체를 더하는 게 맞지만 이자와 배당은 금액이 작으면 얘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다시 얘를 갖다 제출하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은 금액이 좀 짜잘하면 종합해서 합산하지 않고요. 얘는 원천징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서 10만 원 이자를 주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살짝 띄어서 나머지만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살짝 띄면서 그냥 세금 신고를 끝내버려요. 아시겠나요? 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 금액이 많이 있어야지 종합과세하는 겁니까? 라는 건데 얘네 둘을 더해서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잖아. 근데 배당소득은 없고 순수하게 이자소득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2천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되려고 그러면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해볼게요. 2%.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억 원. 10억 원에 2% 하게 되면 얼마예요? 10%가 1억 원. 1%가 1천만 원. 2% 해봐야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이 없고 이자만 있고 이자 수준이 2%다라고 가정한다면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억 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 안에 굉장히 복잡한 아주 난이도 높은 수준까지 상세하게 사례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내용들 보시면.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 옆에 뭐라고 쓰진 않았는데요. 보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소득 원천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소득세는 과세를 어떻게 한다?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고요. 뭐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경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면요.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열거주의라면서요. 그래서 미남을 소개할 때 거기에서 제시된 애들만 미남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나왔냐면 포괄주의 이렇게 나와요. 포괄주의. 지난 시간에 법인세 설명할 때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라고 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그런 느낌이 지금 타당합니다. 사실은.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자와 배당도 그냥 열거주의로 과세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네모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됐었다는 겁니다. 원칙은 열거주의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열거된 게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네모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이자와 배당 관련했을 때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신상품을 자꾸 개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상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을 또 만들어요. 이런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똑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달라요. 얘네들이 열거가 돼 있었는데 이런 상품을 만들면 얘는 열거가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세는 대원칙이 열거주의에 따라서 과세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열거가 안 됐으면 얘네들 과세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되는 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시중에 자금 몇 조가 막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얘네들 좀 장난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나중에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켜버리겠죠. 열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회사는 또 가만히 있어요? 아, 그렇진 않겠죠. 또 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상품을 또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의 상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다른 거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금융상품에 대해서 진화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계속 뒤에서 보다가 뒷북만 치게 되면은 누가 여기서는 이기겠어요? 여기 금융회사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 계속적인 변화를 주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뒷북만 치다가 끝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쫓아가는 걸 멈추고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동그라미 비슷한 거 전부 다 과세. 그 다음에 삼각형 네모 비슷한 거 전부 다 과세 때릴 거야.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설사 이후에 이런 상품이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의 상품이 뭔가 좀 나오더라도 얘네들이 열거가 돼 있지 않더라도 너희는 이런 것들과 비슷해. 따라서 세금을 매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어렵게 표현하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조문을 찾아보면은 이자와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항, 2항, 3항 쭉 해서 8항, 9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에서 8과 비슷한 거 전부 다 과세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목적상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한다라는 정도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퇴직과 양도소득 관련했을 때 따로따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분류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금융소득인데 금액이 짜잘하면 2천만 원을 갖다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을 갖다 더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로또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과세한다. 만약 여러분이 1등에 당첨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저기 농협 본사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로또 1등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당첨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배웠을 때 얘가 기타 소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타 소득은 종합 과세 되니까 내가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 합쳐가 또 세금 내는구나. 아유 어떻게 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요 그냥 농협에서 원천징수하면 얼마 세율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천징수하면 그냥 끝나요. 다른 것과 합산은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어떤 것들은 뭐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 실제 깊이 들어가면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퇴직과 양도 관련했을 때는 얘네들이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그 결과물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너무 세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결집 효과. 상당 기간 누적된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다른 것과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걸 결집 효과라고 하는데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따로 띄어서 과세하는 걸 퇴직, 양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종합과세되는 여섯 가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가 10만 원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 이자와 근로소득 3천을 갖다가 합산하지 않고 얘는 이자는 그냥 해당 은행에서 살짝 얼마를 떼고 그냥 끝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성격의 과세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어려운 말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에 1000만 원 맡겨놨는데 이자가 10만 원 나왔다. 그 10만 원 제가 받으면서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세율만큼 살짝 띄고 나머지만 받게 됐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별도로 신고하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더 이상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 과세를 끝내버린다. 종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해서 그냥 끝냅니다. 그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하고요. 자,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물론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좀 별도로 있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정식적으로 입사가 돼서 뭐 4대 보험도 다 이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규직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런데 일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에 어떤 그 일이 잠깐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 일용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일용근로에 대한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하루에 이게 얼마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를 띄고 별도로 세금 신고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금액까지는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 자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되는 게 있다. 즉 원천징수로 더 이상 과세를 안 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로또가 복권 당첨금. 그 다음에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득세는요.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로 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A예요. A는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 신고합니다. 근데 B가 배우자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번 거에 대해서 내가 번 것과 합산해서 세금 신고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내가 번 것 따로, 그 다음에 상대 배우자가 번 것 다 따로따로 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기준금액이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 2천만 원 초과한다라는 겁니다.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발생된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서 발생된 것도 다 더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렇게 과세하는 나라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개인 단위로 해서 과세하는 나라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개인 단위로 과세했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합산을 했었어요. 합산을.
그래서 누군가 이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갖다가 이제 제기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는 자를 갖다 차별한다라는 겁니다.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2천만 원 계산할 때 각각 개인 단위로 해서 가세합니다. 개인 단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개인 단위로 과세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나라는 세대 단위로 해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세법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해서 세대가 이만큼 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 기본이론서 관련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원천징수제도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그 다음에 완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납적이라는 것은 예가 뭐예요? 미리 이런 뜻이죠. 미리 납부하는 것뿐이지 최종적인 정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세금을 갖다가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게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정규직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일용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용직은 분리과세, 즉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킨다라고 했어요. 일용근로자는. 그러니까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예납적과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지금 과세를 종결하고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 관련했을 때 분류가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여기 일용직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학습하는데 약간 헷갈려요. 이게 이제 일용직의 개념과 정규직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월부터 쭉 해서 12월까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급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개인별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기본급이 얼마요? 수당이 어떻게 되고 전체 총액이 얼마? 그중에서 공제되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소득세 등 해가지고 차인지급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소득과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제끼고 요것만 볼게요. 근로소득. 매달 내가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얼마 떼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 떼고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근로자는 X1년, 여기 X2년이라고 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받은 급여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조금씩 띄어요. 나는 예전에 급여를 받을 때 띈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띄는 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연말정산이라는 거예요. 연말정산. 많이 들어보셨죠?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느냐? 다음 연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연말정산 결과를 같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매달 띈 게 만약에 이게 10만원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원씩. 그러면 12달이면 총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해보니까 100만원이에요. 그럼 더 많이 냈네. 그러면 여기서 20만원 돌려주는 거고요. 만약 내가 낸 게 120만원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세금 계산해보니까 이게 15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낸 건 이건데 이걸 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얼마를 더 추가 납부하느냐? 30만원 더 내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아시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일반적인 정규직 관련했을 때 근로소득 관련해가지고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 즉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 끝내버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일용직 관련했을 때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면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띄고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죠. 예,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그전에 세법 관련했을 때 어떤 내용 갖다가 다루지 않았을 텐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가지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대충 이제 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예납적, 완납적, 원천징수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소득금액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산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슨 땡땡 소득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 번째 등장하는 사업소득 관련된 내용 같다고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24시간 고깃집을 갖다가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열심히 이 고깃집 운영하셔가지고요.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근데 이 2억 원이라는 매출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지출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식자재 들어와야 되죠. 월세도 내야 되죠. 인건비 또 나갈 겁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됐을 텐데 이게 1억하고도 6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2억에서 그 2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된 경비를 갖다가 차감하게 되면 순수한 이익이 얼마냐?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출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뺐을 때 순수한 이익 규모를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땡땡 소득금액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된 것들을 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기타 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 그런데 총수익금액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이 앞에 뭔가를 또 빼주는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비과세 소득 뺀다. 비과세 소득 뺀다. 전부 다 비과세 소득 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분명히 번개 있어요. 번개 있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게 비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라고 하면 뭐 식대예요, 식대.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됐을 때 그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여 성격으로 해서 뭔가 식대 항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금액 중에서 2022년까지는 얼마냐면 10만 원. 2023년부터는 20만 원 인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래서 정책적으로 빼주는 것들 다 여기서 제끼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분리과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리과세 되는 것도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과세를 끝내버리니까 얘네들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총수익금액이 되고 거기서 지금처럼 고깃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필요 경비라고 해서 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을 때 순수한 이걸 번 걸 땡땡 소득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근로소득공제.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사업하시는 분과 동일하게 내가 근로소득을 갖다가 이만큼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고 옷도 사야 되죠. 뭐 때 되면 뭐 노트북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근로자 개인들이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아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나 연금소득자 관련했을 때는 뭔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빼주지 않고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이만큼 빼준다. 무조건. 계산 공식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빼준다라고 해가지고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다른 것들은 필요경비가 됐든 근로소득공제가 됐든 연금소득공제가 됐든 아무튼 뭔가 빼줘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빼주는 내용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말을 가다듬으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자와 배당의 어떤 많은 금액을 얻기 위해서 나름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게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요. 그게 뭐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관련된 서적을 갖다 제가 구입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한 100만 원. 그런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친절하게 빼주느냐라는 건데 안 빼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것들은 뭔가를 빼주는데 이자와 배당은 안 빼주느냐라는 거죠.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자와 배당은요. 다른 소득에 비해서 불로 개념이 강합니다. 불로 노동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고깃집을 한다? 그럼 여기에 얽매여 있어야 되죠. 하루 종일.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의 근로자가 돼서 그 회사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한다고 쳐도 9시 출근에 6시 퇴근해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면. 그러면 왔다 갔다 출퇴근하게 되죠. 그러면 뭐 1시간씩 2시간. 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 하루 거의 매달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 관련했을 때는 이런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 맡깁니다. 맡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은행에 이 돈을 갖다가 한 20억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오늘 어떠냐?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지 말고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막 뒹굴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됐는데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방을 막 뒹굽니다. 그걸 계속해요. 360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1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제가 가입했던 예금 상품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자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을 뒹굴어도 계속적으로 이자는 쌓아진다라는 거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불로의 개념이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는 거 없이 막바로 이자소득금액, 그 다음에 배당소득금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8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액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종합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을 뺀 나머지는 뭔가 필요경비를 빼거나 근로소득 공제, 그 다음에 연금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된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종합소득 공제를 또 뺍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들을 얼마 빼줘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뭔가 빼주는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계산된 세액이라고 해서 산출세액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액 감면과 공제가 있어요. 세액 감면과 공제는 뭔가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준에서는 세액 공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 깎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단계에 소득세 관련된 과세표준이나 관련된 세액 계산을 완벽하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기초니까요. 네, 지금은 아하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 대략적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예금편에 종합소득에 대한 그 과세 흐름이 나와 있어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했을 때 사례 1번, 2번, 3번으로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걸 보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우체국 예금이나 그 다음에 보험편 관련했을 때 뭔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고 세액공제라는 상품이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어떤 특정한 상품 관련해가지고 얘가 분류상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로회에서 속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와 같은 소득세 계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만 살짝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처음에 세법을 갖다 공부하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겪는 그런 경험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고통받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금은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소득세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 다음은 또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업 목적상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뭐 1번, 2번, 3번 사례를 갖다 대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렇게 전반적인 계산 틀을 갖다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세법 관련된 내용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세법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 교재는 느닷없이 굉장히 어려운 심화된 내용 갖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전체를 꿰뚫으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본문 기본 이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희미하지만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